네, 안녕하세요. 코난거 김편의 오디오월드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분리형 앰프 그리고 인티 앰프 이런 그 차이가 뭘까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입문하시는 분들은 요즘에 네트워크 플레이어와 인티 앰프까지 그 소스기와 앰프를 다 결합한 올인원 앰프, 스트리밍 앰프 이런 것도 또 많이 쓰시고 저희도 많이 소개를 했었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그 올인원 형태의 이런 앰프를 쓰다가 이제 앰프를 좀더 업그레이드 하고 싶어지잖아요. 막 스피커도 막 이제 업그레이드를 하면은 그에 맞게 앰프도 업그레이드 하고 싶은데 그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분리형 앰프에 눈이 가게 됩니다. 근데 요즘에는 사실 인티 앰프도 정말 막 출력도 예전에 비하면은 엄청 뭐 그렇죠. 대출력에 뭐 이런 앰프도 많이 나오고 하이엔드 브랜드에서도 그 매머드급 인티 앰프 막 몇천만 원짜리 뭐 이런 인티 앰프가 나오곤 하죠. 근데 과연 그러면 분리형 앰프가 꼭 필요한가? 예, 이런 의문이 들수 있어요. 근데 확실히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예, 여기 이제 오늘 저희가 공수해온 이 앰프 같은 경우 이 하프 사이즈인데도 분리를 해놨어요. 예, 프리앰프, 파워앰프 이렇게. 이런 게 과연 왜 필요할까? 저는 프리앰프랑 파워앰프랑 각각 하는 그 역할이 다르잖아요. 예,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전원 쪽도 다르게 설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원부가 각각 나눠져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 분리형의 그 효과는 상당히 크다. 예. 그렇죠. 그리고 셋이 이게 기기 내부 전기를 받아서 작동하는 이런 컴포넌트들은 내부에 여러 가지 전기적 간섭이나 이런 것들이 엄청 많죠. 그렇죠. 예. 그런 부분에서 간섭을 줄여줄 수 있다. 셋이 분리만으로도. 예. 그런 그렇죠. 부분에서도 확실히 또 차이가 크다. 근데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또 다양한 또 차이점이 많이 나타나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친한 형 중에 이 분리형이 있는데요. 아는 형이나 동네 형 다음으로 참 좋아하는 형인데, 그러니까 지금 코나님이 그 말을 한 전원부 분리, 셋이 분리,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을 하는 건 맞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다 이제 플러스가 뭐냐면은, 게인 스트럭처란 말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앰프는 프리가 됐든 파워가 됐든 약한 신호를 증폭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갖고서 그냥 이 데시벨로 보통 이제 표기가 되니까 이제 알기 쉽게 환산하기 위해서 총 40dB를 증폭을 한다. 프리 파워 합쳐서. 그러니까 인티 앰프도 그렇고, 프리 파워 분리형도 40dB. 즉, 100배 증폭을 한다고 그랬을 때, 한꺼번에 딱 들어온 신호를 100배 증폭하니까, 이 증폭 비율이 높을수록 실수가 많아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리니어하게 제대로 정확하게 증폭을 못 하는데, 이거를 분리형으로 하면은, 그래서 앞에 예를 들어서 처음에 10dB만 해. 그 다음에, 내가 30dB 높게 하면은 그만큼 증폭, 자기가 증폭하는 그 커버리지가 좁아지니까 그렇죠. 실수를 덜 한다고요. 그만큼 리니어하게 왜곡이 적게 증폭을 하니까 이거를 두 개를 합치면은 결국 좀더 리니어한, 즉, 정확한 증폭이 이루어지는 게세 번째, 어떻게 보면 세 번째 이득, 분리형의 이득이고요. 그리고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많이 또 들어보셨을 텐데, 임피던스 매칭. 그러니까 결국은 약한 신호가 됐든 뭐가 됐든 만들어낸 증폭된 신호를 결국은 스피커로 보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 그렇죠. 와중에서, 과정에서 에너지 손실이 없어야 되는데, 인티 앰프 한 대만 있으면은 소스 기기하고 인티 앰프하고 매칭을 할때 실수할 확률이 높아져요. 즉, 에너지가 손실된 채로 넘어갈 확률이 많은데, 이거를 분리형, 즉, 프리, 중간에 프리를 놓고 파워랑 분리를 시키면은 이게 차곡차곡 임피던스 매칭이 될 수가 있다. 그럼으로써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한 상태에서 끝까지 스피커로 갈수 있다. 요게 이제 네 번째 분리형의 장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분리형은 또 저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프리 파워를 별도의 이제 브랜드끼리 막 매칭을 해가지고 이렇게 즐기는 또 그렇죠. 그런 또 오디오의 재미 그런 것들도 빼놓을 수 없지 않을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게인 스트럭처, 그다음에 임피던스 매칭이 다 완벽하게 디폴트 된 상태에서 나오는 게 원브랜드의 어떤 이득인데, 이러면 또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남들 똑같은 소리를 듣는 건데, 만약에 이제 브랜드를 지금 코나님이 말한 것처럼 이렇게 달리하면은 나만의 조합이 가능해지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오디오의 하나의 큰 즐거움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분리형 앰프를 들고 나왔습니다. 사이러스의 프리 XR, 그다음에 파워 XR 이렇게
두 개 셰시의 프리 파워를 나누어 담은 모델인데요. 이 모델에 대해서 리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표님 쪽에 있는 게 프리 XR이고요. 제 쪽에 있는 게 파워 XR입니다. 이게 전면에서 보면 하프 사이즈죠. 하프 사이즈인데 뒤쪽으로는 상당히 길어요. 사실. 그래서 사실 하프 사이즈라고 해서 그렇게 작은 기기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네. 프리앰프부터 살펴보죠. 프리앰프 보면은 파워앰프도 그렇지만 전반적인 이 디자인 자체는, 모양 자체는 과거부터 계속해서 내려온 그 셰시 디자인을 그대로 따르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근데 이 셰시의 마감이 요즘에 이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게 팬텀 블랙이라고 해가지고 상당히 고급스러워요. 네. 예. 무게도 상당히 많이 나갑니다. 생각보다. 그렇죠. 그러니까 기존에 나왔던 거나 아니면은 이 XR 시리즈가 이제 사이러스 플래그십으로 2021년에 나왔잖아요. 예. 2022년에 그보다 밑에 등급으로 클래식 시리즈가 나왔는데 예. 사실 마감이 완전 달라요. 그러니까 얘는 좀 더 매끈매끈하고 맞아요. 그 클래식 앰플은 좀 더 예전 거에 해서 예. 약간 좀 결이 있는 네. 그런 면에서 좀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프리 앰프의 뭐 일단은 기능이라면은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입력단 예. 입력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볼륨 조절이 가능하겠죠. 일단 입력 쪽 살펴보면은 아날로그 입력은 총 4조를 지원을 하고요. 거기에다가 포노단도 내장을 시켰습니다. MN 카트리지 쓰시는 분들은 바로 연결해서 LP를 들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디지털 섹션이 따로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DAC를 내장을 하고 있습니다. 2세대 QXR이라고 명명을 했는데 일단 DAC 칩셋은 ESS 4불의 쪽을 썼죠? 그렇죠. 예. 9038 Q2M. 예. 그러니까 8비트, 그러니까 8채널 칩은 그냥 9038로 끝나고요. 예. Q2M이 붙으면은 2채널이에요. 스테레오 채널이라고. 예. 이제 이 한 칩 하나만 있으면은 이 두 스피커, 그러니까 양 채널을 커버할 수가 있는 거죠. 네. 9038 Q2M 칩을 이제 메인으로 하고, 근데 이제 DAC가 이 칩만 있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면 그렇죠. 클럭도 있어야 되고, 전용도 전원부도 있어야 되고, 예. 뭐 DSP도 있어야 되고, 전체를 아우르는 어떤 개발 모듈을 QXR DAC라고 명명을 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얘는 2세대, 좀 더 최신 버전의 이 DAC가 들어가 있어서, 그래갖고, USB 입력일 때 이제 최대 스펙이 나오는데, 예. 그 384kHz부터 DSD는 256까지 예. 커버하니까 지금 현존하는 DAC 중에서는 거의 최상위 스펙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요즘에 보면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DAC나 아니면 네트워크 플레이어들의 디지털 볼륨을 간략하게 이제 넣어놓은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프리앰프가 메인이고, 예, 거기에 DAC가 약간 보너스처럼 들어간. 그렇죠. 그러니까 프리앰프가 메인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부분에서 프리앰프, 이런 분리형이 왜 필요한지를 다시 또 이렇게 강조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네트워크 플레이어나 뭐 DAC나 이 뭐 중저가 이 정도까지는 사실 그 볼륨으로 인한 그 손실이 굉장히 좀 많거든요. 디지털 볼륨들. 예. 이런 사이러스, 지금 뭐 프리 XR, 이런 프리앰프, 전용 프리앰프를 쓰는 것과는 굉장히 많은 해상도 차이, 그렇죠. 예, 이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실 직접 써보면은 특히 이게 낮은 볼륨 뭐 이런 데에서 상당히 많은 다이내믹스나 해상도 차이 이런 것들이 많이 느껴져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름을 그냥 똑같은 프리앰프라고 달았어도 예. 프리앰프를 베이스로 하고 DAC나 포너앰프를 넣은 거하고 예. DAC인데 볼륨을 붙인 거하고는 완전 천차만별 그 음질에서 차이가 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DAC 칩셋에 또 필터가 좀 여러 가지 있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보통 이제 ESS가 예. 저도 이제 ESS 9038 그 8채널 칩을 쓴 DAC를 쓰는데 그 ESS에서 제공하는 7개 디지털 필터가 참 괜찮아요. 아, 네. 근데 그거를 얘네가 조금 커스텀 해갖고 예. 지금 이제 터치 버튼이 있거든요. 필터라는 예. 그걸 하면은 총 7개 디지털 필터를 선택을 네. 할 수가 있어요. 그거에 네. 따라서 예를 들어서 제 경험상 리니어 필터 쪽을 누르면은 예. 약간 뒷끝 음이 좀 오래 가요. 아, 맞아요. 그러니까 포스트 리닝이 좀 오래 가고 네. 클래식 음악 들을 때 참 좋고요. 네. 그리고 이 미니멈 필터를 하면은 그 쉬프트를 가장 최소한 거라서 예. 이 맺고 끊는 음악, 그러니까 네. 락이나 팝 같은 거 들을 때는 네. 거의 무조건 미니멈 필터로 하는 게 그 장르에 담긴 어떤 액기스를 다 들을 수 있는 필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직접 선택을 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네. 장르 곡 선택하셔갖고 아마 이제 청감상 선택하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웬만한 음악은 다 이렇게 미니멈 이쪽이 좀 좋더라고요. 예, 저는 네. 웬만하면 좀 리니어 쪽으로. 아, 그렇군요. 예. 저랑 좀 성향이 좀 이렇게 이런 부분에서 좀 갈리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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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드폰 출력도 지원을 합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리모컨 이렇게 예. 멋있네. 리모컨도 지원을 하고요. 일단은 프리앰프랑 이제 파워앰프를 연결을 해야 되는데 그 RCA 출력도 있지만 이거는 좀 레퍼런스급이기 때문에 사이러스에서는 예, 그래서 XLR 출력도 지원을 해요. 그리고 파워앰프에 당연히 XLR 입력을 받고요. 오늘 테스트할 때도 XLR 인터케이블로 연결을 했습니다. 여기 있는 게 이제 파워앰프인데 파워앰프는 뭐 아주 보기에는 단순합니다. 예. 단순한 셰시 디자인에 이런 걸 갖고 있는데 일단은 AB 클래스, 예, 클래스 AB 증폭 디자인이고요. 출력은 그러니까 8옴에 87와트, 예, 그리고 4옴에 144와트. 완전히 뭐 선형적인 임피던스 하강에 따라서 뭐 두 배 출력을 딱 내는 거는 아니에요. 내부 설계 김현님 보시기에는 어떤가요? 그러니까 사이러스는 그러니까 1983년에 설계되었고 처음 인트앰프 예. 84년에 사이러스 1 나왔을 때부터 예. 이 출력단은 바이폴라 트랜지스터를 그렇죠. 썼어요. 그래서 예. 그다음에 푸시풀로 해서 클래스 AB 증폭을 하는 걸 고수를 해왔고요. 그리고 안에 내장 전원부도 정통적인 네. 리니어 전원부 그러니까 대형 토로이달 트랜스에다가 예. 페어얼 커패스터를 좀 이렇게 듬뿍 쓰는 네. 그런 스타일을 고수를 해왔는데 이 XR 시리즈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서 아까 이제 그 출력 얘기 잘 말씀하셨는데 이 사이러스가 요즘 기준점으로 잡는 건 6옴 베이스라고 신기하게 네. 그 6옴 베이스로는 115옴이 나온다 그러니까 110와트가 나온다 그렇게 네.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만약에 이 사이러스 두 가지 파워 앰프 중에서 골라야 된다 네. 그러니까 파워 XR도 있고 네. 클래식 파워도 있잖아요 아 그렇죠 출력 똑같아요 네. 근데 가격은 이 XR이 더 비싸고요 예.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어떤 걸 골라야 되나 그래갖고 이 두 상세 설명 그 스펙을 비교를 하니까 결정적인 차이는 밴드위스예요. 아 예. 그러니까 지금 사이러스가 밝힌 바에 따르면은 이 플래그십인 파워 XR은 100kHz까지 밴드위스가 예. 이 커버가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클래식 파워는 50kHz예요. 그러니까 좀 더 광대역의 스피커를 쓰시는 분들한테는 거의 무조건적으로 파워 XR을 네. 쓰는 게 낫죠. 왜냐면은 그만큼 더 그 밴드위치가 넓은 신호가 그렇죠. 제공이 되는 거니까. 네. 이왕 이미 이제 그렇게 좋은 광대역 스피커를 쓰지는 상황이라면요. 그래서, 예. 그래서 걔네들도 좀 더 광대역 스피커랑 매칭하고 싶은 분들은 좀 가격은 비싸지만은 파워 XR을 쓰세요. 이렇게 좀 네. 추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청음 시스템은 여기 제 뒤에 조금 보이실 겁니다. 예. 예전에 저희가 리뷰도 하고 공동구매도 하면서 많이 추천드렸던 리바이벌 오디오의 신제품인데요. 아탈란테 4라는 스피커를 매칭을 해서 테스트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외에 앞단에 이제 그 저는 웨이버사의 룬코어, 예, W코어를 사용을 했고요. 네트워크 플레이어는 W 스트리머를 사용을 했습니다. W 스트리머, 이게 네트워크 플레이어여서 동축 출력을 해서 이 프리 XR의 동축 입력, 예, 이쪽으로 연결을 해서 한번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Mama, just kill the man. Put a gun against his head. Pull my trigger now he's dead. Mama, life had just begun, but now I've gone and thrown it all away. Mama, ooh, I didn't mean to make you cry. If I'm not back again this time. Tomorrow, carry on, as if nothing really matters. Too late, my time has come. Send shivers down my spine, body aching all the time. Goodbye, everybody. Gotta leave it all.
네, 세 곡 들어보셨는데요. 일단은 전 첫 곡으로 들었던 게 존 애덤스가 리바이벌을 했는데 그 퀸의 보헤미안 랩소디죠. 네. 이 곡 들어보면은 아, 그 사이러스를 저는 뭐 저런 스피커들이랑 많이 매칭해서 좀 들어봤었어요. 뭐 하베스나 프로악이나 뭐 스펜더. 예. 요런 스피커, 그 영국산이면서, 그러니까 북셸프에 다부진 좀 소리를 내는, 예, 요런 스피커들인데, 지금 사이러스의 그런 예전의 특성들,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지금도 나만은 있는데, 이 최상위급으로 오니까 예전에 비하면 훨씬 더 맑아졌고, 대역폭도 많이 넓어졌어요, 확실히. 그렇죠. 예. 예. 이 보컬곡만 딱 들어봐도 그런 느낌이 확 오네요. 예. 예. 저는 이제 첫 곡 듣는 순간에는 본능적으로 얘가 지금 내장 DAC를 활용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DAC 성능 퍼포먼스가 어떻게 나올까 되게 궁금했었는데 사실 요거 듣기 전에 지금 저기 반오디오 불세하고 처음에 그렇죠. 그 R2R 덱하고 연결해서 들었잖아요. 네, 1,000만 원대 DAC입니다. 참고로. 차이가 많이 나겠지. 네. 많이 나야 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그 선입견을 갖고 들었잖아요. 네, 사실. 네. 근데 첫 곡 듣는 순간, 이거 DAC 내장 성능이 예. 괜찮네. 예, 예. 그래갖고 일단 뭐 해상력이라든지 어떤 그 다이내믹 레인지. 예, 예. 그리고 약간 그 불세에 비해서 사운드 스테이지는 약간 좁아지는 느낌은 있었지만은 예. 기대 이상으로 한 200% 예. 정말 성능 실력 발휘를 한 DAC다. 이거는 예, 예.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분리형의 이점이라든지 어떤 그러니까 정확하게 낸다. 그리고 에너지 손실 없이 꽝꽝 내준다. 이거는 뒤에 두 번째, 세 번째 곡에서 다시 네. 한번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곡은 헨델의 파사발리아인데, 리처드 용재훈일 연주인데요. 이 바이올린 소리가 참 되게 좀 독특해요. 예. 되게 음색적으로 막 화려하면서, 앞으로 막 치고 나가는 이런 뭐 추진력들, 이런 굉장히 강력한데, 저는 그러니까 항상 느끼는 게 예전부터도 느꼈던 게 사이러스를 들어보면은 처음에 막 되게 담백하고 다부진, 예. 그, 막, 소리 자체도 좀 고와요. 그리고 밀도 있고. 근데 음색적인 막 이런 부분들 들어가면 약간 쌉쌀한 느낌. 네. 예. 그런 느낌들이 굉장히 음색적인 좀 매력이,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그렇죠.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소스로 비교하면 약간 와사비 소스 맛이 네. 끝에 살짝 걸려있어요. 예. 그러니까 완전 이건 뭐 개인적인 해석인데, 이에 비해서 네임 쪽은 좀 예. 약간 땅콩 소스 베이스로 해갖고 네. 되게 고소한 맛. 근데 네임에는 어떤 이렇게 쌉싸름한 맛은 좀 없는 것 같고. 네. 그래갖고 지금 이제 코나님이 참 표현을 잘하셨는데 어딘지 모르게 쌉싸름한 맛이 그새 딱 입안에 감도는 맛이 네. 이 두 번째 이 바이올린 네. 고음이 확 올라갈 때 거기서 팍 풍기는 맛이 있었어요. 그리고 네. 확실히 불량이 되니까 특히 이 고음 쪽에 그래서 이제 처음엔 그 밴드 리스크가 되게 넓다고 했는데 예. 고음이 쭉 올라갈 때도 어떻게 딱 꺾이거나 그러니까 뭐 중꺾마라고 그러잖아요 요즘 유행하는 거. 그런 느낌. 그러니까 이거 끝까지 정확하게 롤오프 없이 쭉 가는 느낌. 네. 이 느낌이 되게 좋았어요.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곡에서는 역시 그 저음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 이게 지금 뭐 4음에서 144와트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렇게 많은 출력은 아닌데 아니죠. 예. 제가 봤을 때는 사람을 놀래키려고 되게 좁게 적게 발표를 한 게 아닐까. 네. 실은 한 200W 되는데 네. 그러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어떤 저음의 타격이라든지 이런 게 되게 예. 만족스러웠어요. 네. 저는 이게 세 번째 곡 위켄드의 블라인딩 라이츠인데 이 곡에서 중점적으로 듣는 곡은 밑에 바닥 쪽으로 깔리는 그 저음 쪽에 이제 베이스 라인인데 그런 것들이 되게 그 다른 대역이랑 이렇게 뭐 섞여가지고 마스킹이 된다든가 명료하게 표현이 안 되는 경우도 꽤 있거든요. 예. 이 앰프로 들었을 때는 그 저역 쪽에 베이스 라인이 굉장히 명료하고 다부지고 예, 단단하게 그렇죠. 잘 들리더라고요. 이 스피커가 드라이빙이 뭐 아주 어렵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아주 쉬운 스피커는 아니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일단은 좀 프리앰프에서 볼륨을 좀 많이 먹는 편이에요. 그렇죠. 많이 좀 먹는 편이긴 한데 드라이빙 자체는 상당히 괜찮다. 네. 예. 그리고 이제 그 블라인딩 라이츠 그 세 번째 곡에서는 그러니까 저음 쪽 그리고 이제 그 파워 이쪽에 계속 집중해서 듣다가 중간에 그 해상력이 딱 돋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 그 숨어 있는 악기가 그 요 사이를 딱 뚫고 자기를
존재를 딱 보여주는 그 순간이 있었거든요. 네. 이런 거 보면은 어떤 내장 DAC라든지 분리형의 이점, 그리고 이제 물론 저 스피커의 어떤 해상력도 이제 좀 네. 어우러진 결과인데, 그러니까 파워 속에서도 어떤 묻히지 않는 그 작은 수의 악기들의 존재도 표현하는 네. 그런 표현력이 역시 사이러스 플래그십답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사이러스의 분리형 앰프에 대해서 이 얘기 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딱 하나 운영상 약간 아쉬운 점은 뒤에 이제 사이러스나 뭐 네임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BFA 단자만 지원을 해요. 그래가지고 BFA 그 일반적인 뭐 말굽이나 바나나 일반적인 것들은 사용을 좀 못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도 그렇죠. 예, 그거는 정말 고집스럽게 네. 유지를 하는데 좀 개선을 해주면 좋을 것 같기도 한데요. 그렇죠. 핀의 네. 가운데 구멍이 있어야지 이제 들어갈 네. 수 있는 구조니까요. 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각각 전원부를 따로 또 붙일 수 있죠. 아, 이건 그렇죠. 뭐 네임 오디오나 사이러스가 전통적으로 그런 이제 그런 형식으로 계속 앰프 업그레이드를 하게끔 그렇죠. 자기네 제품에서 벗어나지 못하게끔 묶어놓는 그런 경향도 있는데 그렇죠. 예. 그러니까 뒤에 이제 15핀 단자가 있잖아요. 예. 그 PSU-XR이라는 네. 그 똑같은 사이즈의 이제 그 전원부를 붙여가 추가를 할 수가 있는데 예. 파워 앰프에다 붙여놓으면은. 출력 자체가 늘어나요. 그렇죠. 출력 그러니까 자체가. 예, 그것도 어떤 되게 큰 이득이 되는 거고. 네. 프리앰프에다 붙이면은 이 좀 더 정제된 쪽이 그 외장 전원부잖아요. 그렇죠. 그 정제된 전압을 갖춘 외장 전원부가 그 프리앰프의 아날로그 파트를 담당을 하니까. 그렇죠. 음질적으로도 상당히 이득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네.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PSU-XR을 통해서 음질 업그레이드한 방안 네. 이걸 꼭 한번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모로 상당히 오소독소하면서도 개성이 정말 많은 예, 그런 브랜드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난과 김편의 오디오 월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